오늘 몇 가지 공지 사항이 좀 있는데, 자, 첫째 공지 사항을 먼저 좀 얘기 좀 하고. 우리 시험이 8월 마지막 주 8월 30일부터 시작할 거야.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야. 알았어? 내신 시험은 8월 30일 다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학교 계약했냐? 내일부터 하지. 학교 내일 계약하면 저기 뭐야, 알아야 되는 게, 니네는 다 시험 볼 거야, 아마. 그지? 고등학생들은 중간고사 다 볼 거고, 시험 일정, 언제 시험 볼지, 시험 날짜랑,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직 확실하게 안 나올 거고, 처음에 몇 과부터 시험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가는지, 그것 좀 알려서, 알아서 나한테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수업 시간 알려줘야지 하지 말고, 카톡으로 그냥 바로 보내. 저희 영어 수업 뭐 상가부터 시작해요. 교과서도 뭔지 좀 얘기 좀 해줘. 그래서 교과서도 뭐 교과서 뭔데 몇 과 뭐 5과부터 들어가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2학년들이 전달이 많구나. 1학년은 큰 전달 사항은 없고요. 혹시 뭐 요일을 바꿔야 되거나 그런 사람들 없지? 데일리 잘했니? 할만했니? 데일리 답변 못 받은 사람. 답했어? 답지 받았냐? 가훈이 받았어, 답지? 네. 자, 1번부터 Taking photos on hot sunny days. 항상 주어부터 Taking photos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 혹은 전치사 바로 붙고 On hot sunny days 아 하고 나왔지. 주어가 뭐야 그럼? 사진 찍는 거시죠. 사진 찍는 거 동영상이잖아. 빨리 안 들어와. 그러면 뭐야? 단수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가 아니라 is가 되겠죠. It's just as dangerous for you. 너에게 위험하다. as가 나온 뒤에 as 나온 거 생각하셨죠? as it is. 그것이 그러한 것만큼 for your camera. 너의 카메라에 위험한 것만큼. it is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야? dangerous 생략된 거야. 그것이 너의 카메라에 위험한 것만큼이나 너에게도 위험합니다. 알았어? 되니? 뜨거운 날 사진 찍고 있으면 카메라에도 안 좋고 너에게도 안 좋다. Taking photos가 좋기 때문에 is 단수로 가야 돼. 동영상 좋아. 그 다음 what matters? What matters? What 나오면 항상 뭐 나온다고?
왓은 명사절 그리고 동사 나와야 되지. 메라로 그냥 동사를 못 떼요. 하나 중요하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아 하고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가 동사란 말이야. 그럼 뭐야? 중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단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가 아니라 이즈가 돼야 되죠. 중요한 것은 is not 뭐가 아니다? how 방식이 아니다. how 것이니까 얼마나 많냐가 아니다. 얼마나 많이 네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뭐 not a but b잖아. not a but b.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네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how much nice stuff 얼마나 많은 멋진 것을 네가 말하느냐이다. 알았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좋은 말을, 멋진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다. 3번 There is a number of unnumberable 무슨 뜻? unnumberable 무슨 뜻? 많은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many 그럼 뒤에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럼 there is야 there라야? 대우라하지 뭐.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슈들이 뭐냐면 대답 수식하지? That can come up 떠오르는 이슈들이 있어요. When 언제? Children이 receive 받을 때 아이들이 받을 때 뭘 받아? Little parental involvement이니까 뭐야? Little 부정이죠. 거의 부모의 관여를 받지 못할 때 and 그리고 guidance야. 부모의 관여와 어떤 안내를 받지 못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것들 지금 오늘 문제에 내가 어렵지 않긴 했는데 4번 Each employees 각각의 employees 각 employees 직원들은 틀렸지? 왜? Each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고 했어요. 자 집중 칠판 Each employee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각각 잘 들어. Each가 여기서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야.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할 땐 반드시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동사도 단수 동사가 나온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Each가 Each of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럴 때 Each는 뭐야? 대명사야. 각각이라는 대명사야. Each of the 이럴 때는 employees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직원들의 각각은 이때는 뭐야? Each of 이렇게 들어갈 때는 Each of 이렇게 갈 때는 대명사고 이때는 명사가 뭐야?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 주어는 Each이기 때문에 단수동사로 나와야 돼. 알았어? Each는 요 두 가지 형태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Each 부분에서 Each가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도 단수가 나와야 되고요. 동사도 당연히 단수. 근데 Each가 대명사로 쓸 때는 Each of the 복수명사 단수인 거야. 민준아, 다 계약했니? 나 계약 내일 하니? 아니요. 언제 하는 거야? 목요일. 목요일? 어떻게 하네? 시험 범위나 이런 거 빨리빨리 알아봐. 빨리빨리 나한테 알려줘. 카톡 잘 보고. 알았어? 카톡 해야 되니까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서 빨리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는 8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알았어? 다다음 주야, 다다음 주. 자. Each 팀은 각 팀은 아니다 이거지 각 employee 거기에서 빠져야 돼요. 그리고 단수야 is야. 그래서 각 직원은 is allowed 허락되죠. up to 까지죠. up to 3 days 3일까지 허락받아요. 근데 그 3일이 뭐냐면 of sick leave야. sick leave가 뭐야? 이게 병가야. 아파서 회사를 떠나는 거야. 병가가 영어로 뭐라고? sick leave야. 그래서 3일까지의 병가를 허락받습니다. 알았어?
per month니까 뭐야? 달마다, 매달. for 뭐에 대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감기가 됐든 뭐 뭐가 됐든 간에 뭐 알러지가 생겼든 뭐 갑자기 꽃가루가 많이 날려갖고 내가 알러지가 심해서요. 하고 쉬든 하여간 한 달에 병가로 뭐야? 3일까지 허락받을 수 있대요. 어 좋은데? 그지? 3일까지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어. 우리는 쉴 수가 없는데. 선생님들은 쉬면 니는 쉬면 안 되잖아. 공부하는 선생님도 쉬면 안 되니까. 선생님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쉬면 안 되지. 우리는 극한 직업이야. 열심히 해야지. 네. 자, each team, 각 팀은 단수죠? is 맞죠? is consisted. AC. consisted는 뭐야? 구성되다라는 자동사를 했죠. 그래서 is consisted하고 수동태는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럼 뭐야? 그냥 consist of. 뭐로 구성된다.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각 팀은 구성되어 있어요. five players로. 다섯 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ith 뭐와 함께 various degrees라면 다양한 degree와 함께 of disability라면 장애점 장애 정도들과 함께 다양한 장애 정도가 있는 다섯 명의 선수들로 구성됩니다. Paralympic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지? 어. 장애인 올림픽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선수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 자, 뭐뭐로 구성되다가 뭐야?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수가 뭐야? consist of지.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 되면 안 돼. 근데 메이크업이 뭐야? 메이크업이 구성하다야. 그 뭐뭐로 구성된다면 수동태로 be
뭐야, to be around people who make us feel good about ourselves 하고 나왔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To be 존재하는 거야. 비동사의 가장 큰 뜻은 존재하다? To be 하면 존재하다. Around 누구 주변이야? 사람들 주변에. 근데 어떤 사람들? Who make, 만드는 사람들. 뭘 만들어? 우리를. 왜 이렇게 사역동사 동사거든요?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야. 우리가 뭘 느껴? 그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거야. 어바 뭐에 대해서?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Us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거니까 Ourselves. 이상없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들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하고 통으로 여기가 주어가 되는지 이해가니? 예, To be around people,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이 어떤 사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뭐에 관해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다음 해보세요 다음 수치 이지가 돼야지 Please A very delightful 매우 기쁜 경험입니다 알았어요? 주어 동사 일치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응? 주어 동사 항상 보시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거 따져보는 것은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데일리 보십시다 지난번에도 74점 이게 뭐야? 주문에 한 94점인데 신경을 쓸 때는 잘 하는데 왜 잘 안 해? 뭐 틀렸네? 뭐 두 개 틀렸네? 네 해서? 정리해서 복습하고 왔어? 단어 외워? 네 요즘 우리 권이 열심히 하고 있는 권이 그지? 글씨 좀 이쁘게 쓸까? 이거 뭐니? 아를 볼 수가 있지 틀린 거 좀 잘 정리하고 가나? 복습처럼 넌 숙제가 몇 도 B야? 뭘 또 빠뜨렸어? 제대로 안 했어? 아 저 그 단수 표시하는 거 하고 그만 알겠어 좀 숙제를 꼼꼼하게 안 할래? 숙제 좀 완판 내줄까? 데일리는 됐고요. 그러면 아하 어떻게 됐어? 아 배고프다. 갑자기 배가 고프구만. 기분 나쁘면 배고파지는데. 오늘 숙제가 33쪽부터인가요? 네 33쪽
13쪽 어디까지 했니? 하나도 안 했니? There is there가 내가 지난 시간에 도치 얘기해줬지? 도치되는 경우 설명 좀 해줬지? 그리고 끝났지? 주어 동사를 똑바로 봐야 된다. 주어가 뒤에 나올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도치되는 얘기를 내가 잠깐 했었을 거야. 자, ready? 빨리 보고 갑시다. 영상은 잘 찍히고 있는가? 내신이 8월 30일부터니까 다다음 주부터니까 우리가 한 주 더 볼 수 있게 됐네, 그치? 아니 휴닝 시간도 다. 아 씨, 다음 주만 버티면 될 줄 알았더니 씨 한 주 더 버텨야 돼, 그치? 짜증나지? 어? 아 씨, 미안하다. 어. 아 쎄쎄 좀 표정이 좀 그런데 민준아. 네. 아쉽지? 안타깝지? 어, 안타깝다고? 한 주 더 해서? 어, 좋지? 네. 좋은 거지? 네. 진짜로? 진심어리게 얘기해봐. 전혀 진심이 안 느껴지잖아, 저 새끼. 씨, 아, 씨. 아, 저 새끼 살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어, 죽을 것 같으니까? 씨, 너 죽어. 다음부터 숙제 똑바로 안 돼 있어. 죽여버렸나, 너. 자. There is a, there are two emergency exits 하고 나왔죠? 자. 이걸 갖다가 exit이라고도 발음하지만 exit 이렇게 발음 많이 해요. exit 비상 통로를 얘기하죠. 두 개의 비상 통로들이 있어요. 복수니까 아죠. On every floor of this hotel. 이 호텔의 every floor에 매칭해. There hasn't been some increase. 약간의 증가들이 있었으니까 해보겠죠. 쉽죠? 약간의 증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In healthcare에서 spending, healthcare spending에서 this year 올해 그 건강관리 지출에서 됐습니까? 해석 잘 되냐? In any building, 어떤 건물에서든지 자, 전치사 in 가로를 묶어 In any old buildings니까 긍정문에서 any가 나오면 어떠한 에서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오래된 건물에서든지 In that area, 그 지역에서 There is there가 있다 mice나 rats가 있다 mice는 mouse의 복수죠? 어, 그래서 아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는 G가 있대요. 어우. 그다음 points exercise. 자, 온 전치사 빨리 해볼까. 온 전치사 바로 묶어. 자, 숙제할 때 이렇게 하고. On the back of the birthday card. 이렇게 되지? 그지? 그 뭐야? was냐 뭐냐? 동사가 나오지? 그럼 주어 뭐야? some funny words가 이건 뭐야? 주어가 되는 거지? funny words 단수의 복수야? 복수니까 뭐가 되겠네? written by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 그죠? my son 됐어요? 생일 카드의 뒷면에 있었어 뭐가 몇몇 웃긴 말들이 있었지? 그 웃긴 말들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니까? 내 아들에 의해서 쓰여지 그죠? 아빠 바보 이런 거 써놨나 보죠? 그죠? 어. 고개 끄덕이기는 너 그렇게 썼어 아빠한테? 나은니 자 나은니 권한 그지? 나은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도치 그래서 누냐 더지냐 lack of sleep 전치사 가로로 묶어버리고 잠의 부족 단수의 복수야? 단수지 그러니까 더지가 되겠죠 나은니 does lack of sleep cause 동사 뭐냐 여기 동사 뭐냐 여기잖아 내가 대동사로 왔고 왔으니까 잠의 부족이 야기할 뿐만 아니라 뭘 이야기해? 해야 두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뭐를 써하고 들어가고 다시 주어 나와야 된다 그것은 interferes with interfere with까지 외워 interfere with까지 외우는 거야 interfere with까지 interfere 뭐냐? 자동사야 interfere 뭐라고? 방해하다라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interfere with까지 외우는 거야 방해합니다 learning 학습을 방해합니다 두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학습도 방해합니다 됐죠? 그 다음 13번 only recently 단지 최근에 only 부정어보다 얘들아 only는 뭐야? 단지라는 부정이야 부정인 뜻이야 only는 좋은 뜻이 아니야 단지 최근에야 했으냐 해보냐 researchers attempted야 동사가 여기서 그 다음 researchers 주어잖아
연구자들은 have attempted to죠. 시도해 왔다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have 뒤에서 have 앞으로 넣어요. 단지 최근에서야 연구자들은 시도했습니다. 뭐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예측하기를 시도했습니다. 뭘 예측해? How는 무조건 명사절. How climate change. How 방식을 예측하는 거야. 어떤 방식? 기후 변화가 아마도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겠다. 어디에? Distribution에 분배. 뭐에? Of diseases 질병의 분배라는 건 확산이 되겠죠.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아마 끼칠지도 모르는 그런 방식을 예측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알았어? 기후변화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될지 말지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거겠죠. 그죠? 선생님?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 잡히려나? 코로나 안 잡힐 것 같은데 이거 이러다가 그치? 계속 늘어나. 1500명인데 오늘도? 1500명 44번 Nowhere. Nowhere 부정이죠? 그 어디에도 부사야. 그 어디에도 주어가 뭐야? Any sign or suggestion. 자, 봐봐. or 왜 들렸지? 여기가 주어. 얘를 주어. 단지, what? 어떤 표지나 제안도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단지입니다. 뭐의 제안? Of life. 삶의 생명의 지문화, 생명의 어떤 서제스천 제안될 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Except 뭔가 뭐만 빼고 뭐만 빼고 the barking of a distant dog. 먼 개, 먼 개라는 것은 멀리서 짖는 개의 그런 짖음만 빼고 저 멀리서 들리는 개의 멍멍하는 소리만 빼고는 어떤 생명의 표시도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알았어? 이런 거는 딱 보면 어떤 장면인지 몰라? 나는 핵전쟁 같은 거, 핵폭탄 터지고 나서 뭐 몇십 년 후에 뭐 모습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를지 니네가 자꾸 이미지를 화시키라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 15번 On the platform, 플랫폼 위에 라고 전치사는 가로로 묶으시고 동사 남았어. 주어는 a tired looking old man and a little boy. and가 있으면 봐봐. 지쳐 보이는 노인네와 어린 소녀가 한 덩어리로 봐야죠. 그럼 단수의 복수야? 두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야죠. 알았어요? A looking old man만 보고 단수로 보시면 안 돼요. and로 연결되는 거. 됐죠? 쉽죠? There are plenty of devices. Plenty of 문득 많은 장치들이 있었죠. 장치들 복수죠? 끝. 맞죠? That, 근데 그거는요. consumers, 소비자들이 can install, 설치할 수 있는 장치들이죠. 목적이 뭡니까? 소비자들이 설치하다, 인스톨, 설치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어디다 설치해? In their homes, 그들 집에. 뭐하기 위해서? To save. 아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됐죠? 가로로, 딱딱딱 가로로 꺼버렸네. 핵심은 뭐밖에 없죠? 많은 장치들이 있다고 그렇죠. 됐어? 나머지는 다 수식이잖아. 그 다음, 본인 말에 맞도록 어구들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어형 변화 가능하고 주어진 어구로만 배열하시오. 17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 나와? 뭐만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날 봐! 아니, 네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뭐만 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슨 그만? 그렇지. 뭐라고? 뭐라고? 어? 뭐라고? 나도 들고 어떻게 사고? 뭐만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만 한다. 나던 친구 뭐라고?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 나가. 그럼 17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야? 나던 칠 17th century 이렇게 딱 나와야지. 그래서 뭐였어야 돼? 나
until the 17th century. 이게 땅 쓰고. 그지? 스킬스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리창문이 주어. 집에서 흔한 특징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싸지 않았다. 추억은 유리창문이 비싸다 보아 하지 않았다. 동사 그럼 도치 그죠? 근데 많았다. 낮은 좌표 봤어. 시제는 과거. 유리창문 단수야 복수? 복수네. 복수네. 그러면 아 아 과거. 그렇지. 과거니까 were glass windows. 그다음 비싼 were inexpensive. 어? 비싸지 않았다잖아. 비싸지 않았다. 그렇지. inexpensive 맞지. inexpensive. 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충분히 enough to be a common feature in hom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나란 세금은 있지만 나란 세금은 뭐라고?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거나 거나 날봐 노 쓰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지? 지난번에 얘기해줬지 노 쓰는 데는 얼굴에 낙서해줘 이씨 노 쓰는 데는 내가 이마 거기 써줄게 지워지지도 않게 맞박이 써줄까? 노 쓰너덴 노 쓰너덴 무슨? 뭐? 노 쓰너덴 부분 노 쓰너덴 부분은 무슨 뜻이었어? 해석이 바로 나와있어 노 쓰너덴 근데 안 하셔? 노 쓰너덴 하자마자 노 쓰너덴 뭐라고? 하자마자 as soon as 라고 노 쓰너덴 해산했어. 써놨어, 안 써놨어. 안 써놨지. 왜 안 써져 있을까 거기. 허나, 노 쓰나덴 거기 왜 안 써져 있을까? 원래 무슨? 그래.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지? 지난번에 올림푸스 영국 때 내가 시 건이가 이런 질문을 해서 내가 추가로 더 설명해줄게 하고 해줬잖아 듣게 때 올림푸스에 쓰여있던가 아니면 스프링노트에 쓰여있겠지 아마 스프링노트에 쓰여있을걸? 데일리 끝나고 데일리 설명하면서 내가 해서 스프링노트 펴봐 빨리 펴봐 스프링노트 지난번에 빨리 펴봐 나만 기억하는 거야 이거 이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을 해야지 생각이 공부하면 생각이 날 텐데 어, 빨리 찾아봐 지난 시간 거 이제 찾아보면 돼 지난 시간 올릴 것도 못 찾아보면 돼 없어? 그렇게 안 했지 아니 그때 선생님
한 번 더 사람이 써놔. 내가 여기다가 해서 카톡으로 보내줄게. 네, 워크북에 정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지더라. 안 보지 뭐. 안 봐, 안 봐. 이 설명 다 이렇게 해줬는데 안 쳐다봐. 영상 찍은 거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줬는데 안 봐, 안 봐. 어? 보내달라고. 그때 가훈이 아파갖고, 그치? 올림푸스 때 그때 아파갖고 가훈이 영상 내가 찍어서 집에 가서 다시 본다고 보내달라고 보내줬는데 봤어? 안 봐. 어, 안 봐. 어. 가훈이 뿐만 아니라 그때 누가 의욕을 보였는데, 어? 그거 좀 보내주세요. 저희도 보게요. 이렇게 했었는데. 아, 권이 아니었나? 아니었어? 그냥 봐, 이거 해갖고, 이거 시간표 다 보내주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 잘 보라고 했고, 두 번 얘기하지 않도록 잘 하라 했고, 그치? 오늘 정상 수업이라고 확인한 사람 대답하라 그러는데, 대답도 안 하고, 권이랑 규민이밖에 없고, 확인한 사람 대답도 안 하고, 일상범 시대로 확. 나 누구랑 대답하고 있는데? 나 혼자 카톡하니? 아니 잘 활용하고 하면 좋을 텐데 잘 활용을 안 했어요. 쳤다. 아주 이제 나쁜 새끼들. 의도적으로 아니 씨 하는 거지. 선생님한테 왔다 씨 쳐다보지 말아야지. 일자 지워질까 봐 막 의도적으로 안 보지 이 글씨들아. 아 나쁜 새끼들. 아 진짜. 민준아. 맞아. 아, 어? 아니, 학원에서 하겠네. 보고 대답도 좀 하고, 아, 씨. 집에서 공부도 좀 하고, 아, 선생님 무슨 얘기해줬지? 이런 거 해줬나? 아, 딱 즐기세요. 이런 거 좀 해라. 권이 뻥쟁이 새끼. 지금 질문해놓고 설명 다 해줬네. 스프링도 찾아보니까 없고. 올림포스에 있나 보네요. 없는데 뻥치고. 아, 씨. 자, 그 다음 주어동사 항상 중요한 거 동명사고 투부정사고 명사절이 주어가 되면 다 뭐다?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이렇게 것으로 해석되는 거는 다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get in the habit of, get in the habit of 밑줄 쫙 이런 걸 외워버렸어요. 수고. get in the habit of 바로 나와야지. get in the habit of 하면 습관을 가진 것은 하고 바로 나와야 돼. get in the habit of 어떤 습관을 가지다가 영어로 get in the habit of이야. get in the habit of asking questions.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하고 이게 통으로 주어가 되어버리잖아. get in 동명사가 주어잖아. 단수잖아. 그러니까 transforms가 되겠죠. transforms you. 너를 변화시킵니다. into 다음에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into 다음에 항상 결과로 간다 그랬지. 너를 변화시켜서 뭘로 만들어? 결국 an active listener로 만드는 거죠. 적극적인 청취자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into는 항상 결과야. transforms you, 너를 바꿔요. into 그 결과 an active listener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항상 into 다음에 결과적인 느낌 가져가세요. Whether alien life actually exists. alien life 뭐야? 외계 생명이 실제로 존재하냐 마냐는 whether 인지 아닌지는 is냐 아냐 뭐야? 인지 아닌지 단수야 is. Still 여전히 unanswered 답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전히 답이 되어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됐어? 맞습니까? 권한? 여기서 whether 대신에 무엇인지 아닌지지? 여기 요거 if로 쓸 수 있어 없어? if로 바꿨으면 되는데 권한? 아니요. 왜? 뜻으로도 쓰이지. 하지만 이렇게 주어가 돼버릴 때는
주어절로 쓸 때는 if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앞에 대문자로 if 하고 시작하잖아? 그럼 이건 무엇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될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이러면 만약 뭐뭐라고 했네. I don't know if 이렇게 들어가면 무엇인지 아닌지 난 몰라 이렇게 되겠지. 알았어? 요거는 if 쓸 수 없어요. 참고로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됐지? 어려운 거 없죠? 밑에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또 갑시다.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알맞은 동사를 부르시오. 항상 주어 동사. 야, 자, 내가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어? 명사는 나는 다 대괄호로 묶는다고. 그 다음에 동사는 보통 이렇게 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형용사나 부사는 가로로 내가 묶어버리죠. 항상. 그러면 뭐만 보면 돼? 이렇게 네모칸이나 대괄호로 묶어내하고 동사만 잘 보면 문장의 핵심은 다 나오게 돼 있어. 알았어? 자, 어떻게 하는지 봐봐. To take pictures in this gallery. 전체 가로 묶어버리면 되니까. 형용사는 부사니까 is냐 하냐 동사 나왔으면 to take pictures가 뭐가 돼? 주어가 되는 거잖아. 조명사. 사진들을 찍는 것은 단지죠? 그러니까 is 동사. 그죠? is not allowed. 허락되지 않습니다. 됐지? whether 인지 아닌지 the new medicine 그 새로운 약이 is safe 안전한가 아닌가는 이거 통으로 주어가 되네요. 단수죠? has not been proved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인지 아닌지는 입증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됐죠? 어법상 오르냐 틀리냐 reducing the amount the amount of 문제? the amount of는 아까 대답 안 해? the amount of 가만 the amount of 어? 모르겠어. 많은? 이준 The amount of 아? 권아, The amount of 뭐예요? 어 뭐지? 미안해, 김윤아 뭐지? 뭐예요? 뭐 양이지? On amount of는 On amount of는 많은이지? The amount of는 뭐뭇의 양이고 아니 왜 계속 해야 돼? 지겹지 않아? 더 넘버라 묻는 듯 더 넘버라 묻는 듯 아 대답 안 해 시간 없어 이제 우리 시간 짧아 빨리 해야 돼 더 넘버라 묻는 듯 묻는 듯 그냥 나다 나한테 묻는다 생각하고 빨리 대답하라고 뭐라고? 원마대수, 원마대수 어느 바람으로 문득? 어느 바람은? 많은, 많은 뭐뭐 그럼 똑같잖아 The amount of 무슨 뜻? 뭐뭐세? 양 어느 amount of는? 그치? 어느 amount of는? 많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모르면 어떡해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자 The reducing the amount이가 뭐야? 양을 줄이는 거지. 뭐의 양? Of snacks. 스낵의 양을 줄이는 거야. 근데 어떤 스낵이야? 네가 먹는 스낵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help하고 동사 나오니까 뭐야? 동명사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 네가 처먹는 간식들의 양을 줄이는 것이 단수 help. That's easy지. 도와줍니다. 인프로브가 향상시키게 도와줍니다. 그럼 뭘 향상시켜? 너의 덴탈 헬스를 너의 치아 건강을 목적으로 되는 인프로브 Significantly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많이 됐어? 아 힘들어 이 새끼들 대답을 안 해 얘네 대답 안 하면 나 되게 힘들어 나 힘들면 죽일 수도 있어 됐어? 나 힘들면 배고프거든 배고프면 잡아먹어야 돼 그냥 죽여서 잡아먹는 거야 What makes a large? What은 항상 뭐라고? 것 명사 What은 것? 명사 그럼 What makes? 만드는 것 뭘 만들어? 삶을 만들어 삶을 어떻게 만들어? 삶을 interesting하게 목적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고 여기가 주어 is가 동사잖아 단수니까 is 맞죠?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is 보다 to learn 배우는 것이다. 고 그죠? 뭘 배우는 것이다?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다. 뭐를? 많은 새로운 것들을. 되냐? Smiling faces 뭐야? 웃는 얼굴들은 여기가 주어겠네. 웃는 얼굴들은 항상 단순히 복수니 토벌과 sometimes 때때로 주사 tell 말해준다. 얼굴들이 말하는 거니까 단수죠. tell lies 때때로 거짓말을 말한다. 웃는 얼굴이 때때로 거짓말을 말한다. 그지? 아까 민준이가 한 주 더 늘어나서 기분 좋지? 그지? 웃으면서 네 했는데 거짓말을 하잖아. 그지? 그지 민준아? 아 진짜요. 때때로 웃는 얼굴들은 말합니다 거짓말을.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복수죠? Look 보입니다. Look은 뭐야? 보이다요. 행복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주어 struggle with struggle 아둥바둥하다. 그죠? 뭘 가지고 with depressive thoughts 뭐야? 우울한 생각들을 가지고 아둥바둥합니다. On a daily basis. On a daily basis 문자. On a daily basis 문자. 매일매일. On a weekly basis 무슨 뜻? 매주. 여기 형용사야. On a 형용사 basis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부사가 되는 거야? On a monthly basis 매달. On a regular basis 무슨 뜻? 이게 한 단어로 regular이야.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basis. 규칙적으로. On a anatomical basis. Anatomical 하는 거야? Anatomical 해부학이야? Anatomical 하는 거야? 해부학적인 basis 하는 거야? 그게 그냥 해부학적으로. On a 형용사 베이시스 하면 다 부서야 되는 거야. 알았어?